안녕하십니까. 사진 잘 찍는 법.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진 잘 찍는 법. 김영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쓰기는 제가 쓰고 제 사진하고 그러고 했는데 가능하면 책이 있으면 공부 같이 하기 쉽죠. 그래서 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과 내용, 17페이지예요. 우리가 찍는 사진은 형식이자 내용이다.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쫓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막 샀다 소리를 즐기는 아마추어로 살다 가는 거예요. 뭐 그게 왜 나쁘냐? 나쁘지 않아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있는 사진을 하고 싶다면 자신의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해보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배경으로 깔린 사진은 제가 오래전에 쿠바에 갔을 때 찍은 바에 갔는데 거기 있던 할아버지 색스폰 연주자가 참 잘생겼었어요. 두상 보십시오. 얼마나 두상이 잘생겼어요. 색스폰을 불다가 나왔다가 불다가 나왔다가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좀 불어줬다가 관심 있으면 뭐 동전에다 챙기고 관심 없으면 또 뭐 나왔다 딴 데 구경하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서양에서 온 친구들은 이렇게 있고 이 아저씨는 이렇게. 그죠? 또 이렇게 즐거운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약간의 천사가 지나가는 시간 뭐 그런 거죠. 그죠?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 17페이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공부는 사진의 형식과 내용을 만들고 담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사진기 공부와 사진 공부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럼 사진 공부는 뭐냐? 사진의 형식, 내용을 만들고 담는 공부다. 이런 거죠. 사진의 형식과 내용을 만들고 담는 것이다. 지금까지 찍었던 형식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추어들 대체로 그렇죠. 지금까지 남들이 좋았다고 하는 것을 답습하잖아요. 따라가잖아요. 흉내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아마추어는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즐겁고 행복하니까. 뭐 거기서 또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작가가 되자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형식미나 이전에 있었던 내용미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추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고 내용은 형식에 담기는 어떤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 말은 이렇게 써요. 우리가 이분법적인 언어를 쓰기 때문에 형식은 그릇이요, 내용은 내용은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용과 형식이 일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수박은 수박 알맹이를 담습니다. 호박은 호박 알맹이를 담지요. 수박의 모양은 형식이고 수박의 알맹이는 내용이 옳다. 그죠? 호박도 그렇지요. 이렇듯 형식과 내용은 분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분리,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자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사진의 온 포토그래프, 사진에 관하여 쓴 수잔 손택도 형식은 내용의 일종이고 내용은 형식의 한 측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이렇게 이분법적인 언어를 참 잘 써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넣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딱딱 알아듣거든요. 이 주장이 옳다고 하면 형식과 내용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맞죠?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형식이 곧 내용은 아니죠. 그죠?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이 색즉시 공관계가 비슷해요. 색은 공이 아니야. 그러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야. 그 색즉시 공이야. 이렇게 말하는 아주 난해한 얘기예요. 형식은 모든 존재하는 요소나 그 이행 과정을 통합하여 일정한 존재, 일정한 과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 안에 통합되어 있는 어떤 것입니다. 이는 곧 어떤 것도 형식과 내용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어. 이거 존재 불가능하죠. 그죠? 내용은 있어. 형식이 없어. 이것도 존재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어떤 형식미를 여러분 차용해서 쓰고 그 형식미에 여러분이 담고자 하는 내용을 담는 거예요. 빈깡통이 많죠. 보통 보면 형식적 아름다움이 있어요. 내용이 없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보실 거예요. 결국 뭐예요? 생각해 본 것이 없고 테크닉만 익혀서 기술적으로는 훌륭하나 내용이 없어. 그죠? 법당은 잘 지어놨는데
안에 부처님이 없어. 이런 것 같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찍은 사진은 바로 형식이자 곧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형식이자 내용이다. 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그 자체다 이런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진을 찍는답시고 죽도록 앞세대가 남기고 간 형식만 흉내냅니다. 이게 형식만 흉내냅니다. 이게 그냥 처참한 경우예요. 이게 이제 선수들끼리 딱 보면은 아, 쟤는 답습하고 있어. 아, 쟤는 새로운 세계를 가고 있어. 이게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답습하고 있거나 그러면요. 선수 축이 안 써져요. 아니, 예를 들어 철학자가 이전의 철학을 답습하고 있으면 새로운 세계를 열기 힘들잖아요. 예술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세계를 열 만한 자신만의 형식과 자신만의 내용을 담아야 되잖아요. 더더욱 안타까운 일은 형식의 일련의 내용이 담긴다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반드시 내용을 동반해서 담게 되어 있어요. 신임이 끝나버린 앞세대의 형식만 흉내내다가 이게 대표적인 게 살롱 사진이죠. 몇십 년을 투자하고도 사라진 아마추어 사진가가 부지기 수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몇십 년을 열심히 했어요. 자기는 작가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 이전에 실험이 끝나버린 작업을 열심히 한. 예를 들어서 논문을 썼는데 이미 누군가가 다 쓴 논문을 열심히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논문 발표해봐야 소용없잖아요. 남이 쓴 논문을 또 자기 혼자 열심히 국내에 쓰고 있는 거예요. 남이 무슨 논문을 썼는지 다 읽어보고 자기가 새로운 걸 써야 되잖아요.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정작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선배가 한 일을 이어서 했음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럼 어떻게 새로운 사진이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시대마다 새로운 사진들이 등장하잖아요.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선수들이죠.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작가 정신이 없으면 그냥 뭐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있으나 마나 한 존재. 30년을 했니, 40년을 했니, 50년을 했니. 그래서 어떡하라는 겁니까? 응? 아, 그래서 어쩌라고. 응? 문질 빈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이 잘 어우러질 때 또는 그런 글을 썼을 때 군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진에 적용하면 형식과 내용이 잘 어우러지고 새로운 세계를 가리키는 힘이 있는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침반이 달라요. 나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사진처럼 답습해서 찍을 거야. 그죠? 이미 나침반이 가리고 있는 걸 가리고 있지만 자기는 새로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사진의 형식만큼이나 내용도 중요함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많은 아마추어 사진가가 형식에 치중하는 동안 소위 작가라고 불리는 이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사진을 발표하면서 유명세를 떨칩니다. 일반인은 몰라요. 아, 저 사진이 왜 좋아? 남들이 좋다니까 가서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 남들이 누구예요? 백낙이에요. 천리 말을 알아오는 백낙이 아, 저 말은 짐끌 말이 아니야. 저 말은 백낙이라 저기 저 천리 말하니까 쟤는 달리면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이야. 이렇게 안목 있는 사람이 찍어줘야 그 친구가 천리마로 재등장하는 거예요. 말은 말인데 마 말이었다가 그죠? 짐끄는 마 말이었다가 천리마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짐끄는 말로 살래. 그러면 짐끄는 말들은 많잖아요. 그럼 친구도 많지 않습니까? 친구가 많으니까 이야기해도 좋고. 근데 천리마가 되면요. 천리마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천리마가 느끼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일반 말과 느끼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걸 공유하고 싶잖아요. 공감하고 싶고. 그죠? 작가는 사진의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승부합니다. 내용을 담기 위한 형식도 함께 창조하며 이게 중요해요. 형식도 새롭게 창조하며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구도를 찾아내거나 형식미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니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찍으면 잘, 이렇게 찍으면 좋은 사진이야, 이렇게 찍으면 구도가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을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사진들이 있거든요. 기가 막힌 사진들. 잠시만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어저께 강의하는데 우리 학생 중에 제가 네이버 로그인, 그죠? 우리 학생 중에 이거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가 해외 착수, 해외에서 하는 수업인데
죄송합니다. 안비 찾아올 걸. 아, 이거 아닌데. 왜 이게 넘은 거야?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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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니고요. 이 사진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 좋아요 누르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의 안목은 이 사진을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요. 그런데 전문가 백낙은 아 천리마 나타났다 해서 좋아요를 눌러요. 여러분 백낙에게 좋아요를 눌림을 당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한테 좋아요 눌림을 당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좋아요를 눌리는 친구들 수준에서 머물고 싶으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죠? 아는 사람도 많고 만 명, 이만 명 다 알아주잖아. 또 요즘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좋은 게 뭐예요? 다수가 응? 좋다는데 뭐야? 이거 아니에요. 다수가 세상을 이끌지는 않거든요. 정말 천부적인 재능 있는 친구와 그것을 알아보는 백락이 있을 때 사진이 살아나는 거죠. 이 사진 딱 보면 우와 저희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야 이거?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습하고 있는 사진으로부터 빠져나가면 여러분 이해의 한계에서 넘어가거든요. 뭐 사실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는 한도 내에서 좋아요를 누르지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좋아요도 없어요. 이 정도는 돼야죠 사실. 일반인은 형식에 집중하지만 작가는 내용과 형식의 일체를 추구합니다. 형식 자체는 배우기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과 사진 공부를 했죠. 사진과 사진기 공부. 형식을 담는 도구가 사진기이자 내용을 담는 도구 역시 사진기예요. 그런데 사진기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형식미를 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구도를 찾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그냥 막 형식미를 답습하는데 머문다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익힐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아왔고 지금 18페이지 마지막 읽어요. 너무 많이 보아왔고 낮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흉내 내기도 쉽습니다. 또한 흉내 내기도 쉽습니다. 19페이지에 첫 장으로 넘어왔으면 제일 위입니다. 한국 아마추어 사진의 현주소는 여전히 형식미의 완성만을 추구하는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진, 예를 들어 연꽃을 열심히 찍으러 다녀, 연꽃을 곱게 찍어, 그래 한 장 건졌어, 아, 연꽃 달래기도 놓고 뭐 친구한테 선물하고 다 좋아. No problem.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아니다는 거예요. 찍사지. 그런 걸 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과 내용의 일체는 인터넷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그런 강의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 돌아다니 보십시오. 그런 강의하는 강사가 있습니까? 선생을 만나더라도 쉽게 얻을 수도 없습니다. 마치 비전을 가르치는 듯하지만 절대 다수는 사진기 수업을 하게 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선생님 이런 배울 때 뭐 배웠어요? 조리기 어쩌고, 셔터 스피드 어쩌고, 뭐 ISO가 어떻고, 맞죠? 조리개를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 그거 배워서 뭐 할 거예요? 배워서 내가 하는 얘기를 담기 위해 배우는 거잖아요.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그거 하다가 다시 형식이 누구 사진 좋으니까 따라 찍기. 평생 그거 하다가 종 치는 거예요. 30년, 40년 찍다가. 다시 말해 사진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수업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인문학적 기본이나 소양, 문화사, 예술사 또는 철학사를 바탕으로 한 사진 강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 공부 안 했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뭐 철학과 출신이에요? 문화사에 밟습니까? 예술사에 밟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카메라 다루는 기능에 밟잖아요. 그렇죠? 카메라 다루는 기능에 밟은 거예요. 사진을 공부하는데 무슨 철학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선생이 있다면 그가 바로 최악의 선생님. 사진 공부만 눈철하게 필요해. 조르게 다루고 사토스피 다루고 지키는데 그런 건 전형적인 찍사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찍새라 그래요. 찍새. 그죠? 사진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온몸과 마음을 다해 사진의 본질, 즉 예술의 본질에 가닿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해보았거나 다 본 사람만의 형식과 내용을 일치하는 법을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실제 공부한 사람만이 전수가 가능하죠. 자기가 기계를 다루는 것밖에 배운 적이 없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기계 다루는 법 가르치지. 형식이 훈련된 언어라면 내용은 비명 같은 구음이기 때문에 이거 비명과 구음이 차이 참 이해하셔야 돼요. 형식이 훈련된 언어라면 이건 다음 기회에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있는 얘기거든요. 다음 기회에 나와요. 구음과 언어와 구음에 대해 나오거든요. 구음은 어느 민족에게나 통하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명을 질러요. 와! 비명을 지르면 모든 사람이 알아들어. 언어를 구사, 언어가 달라도 영어권이나 스페인어권이나 프랑스어권이나 일본어권이나 중국어권이나 누구나 비명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알아들어요. 이런 것을 구음이라고 해요. 비명도 구음이 하나예요. 그죠? 이런 것을 터치해 나가야지 사진이 누구에게나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이심전심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보편적이라고는 말할 수 있으나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유니버설 하잖아요. 포함지로 누가 딱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적이지는 않아. 딱 듣는 순간에 아, 저 사람이 지금 난처한 일을 당해서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비명을 지르고 있어. 우리는 다 구분되거든요. 그렇죠? 막 딱히 콕 집어 뭐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도제 시스템을 통해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전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제 시스템 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가 선호하는 작가가 있거나 그렇다면 그 작가의 작품을 연구하면서 많이 파악하면서 다 찍으셔야 됩니다. 사진 잘 찍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많이 찍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많이 본다. 남의 논문을 많이 보고 체화시킨다. 그 다음에 자기가 새로운 논문을 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그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7페이지에 형식과 내용, 우리가 찍는 사진은 형식이자 내용이다를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셔터와 조리개, 우리가 찍는 이미지에는 무엇이 담길까 하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셔터, 조리개를 나누면 이렇게 좁으면 어떻게 찍히고, 열면 어떻게 찍히고,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어떻게 하고 되고 뭐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찍는 이미지에는 무엇이 담길까, 셔터와 조리개를 조작해서 찍는 이께서는 무엇이 담길까 하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지적 인간, 그죠? 감성적이면서 지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홍희의 사진 잘 찍는 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